도쿄를 여행하는 동안 하루 이틀 정도는 근교 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쿄 옆 도시 요코하마 가마쿠라. 오사카 옆에 교토 고베 나라가 있듯 도쿄와 함께 가볼 만한 도시로 요코하마 가마쿠라가 있습니다. 도쿄에서 각 40분 1시간 거리로 당일치기 여행으로 딱 좋아요. 요코하마 가마쿠라 두 도시 개성이 뚜렷해서 시간이 넉넉하다면 모두 돌아보면 좋은데요. 여행 일정상 한 도시만 봐야 하는 분들을 위해 선택장이 앓지 말라고 두 도시를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도쿄 여행 가이드북 디스 이즈 도쿄를 썼습니다. 먼저 요코하마. 요코하마는 일본의 개항기 항구를 열었던 도시예요. 이후로 제조업도 활발하고 엄청 번화했었다가 현대에 접어들면서 도쿄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곳이 되었어요. 그러다 시에서 미나토 미라이 21 프로젝트라는 도시 재생 산업을 추진합니다. 미나토는 항구, 미라이는 미래라는 뜻이에요. 요코하마가 가진 자산인 오래된 건물과 분위기를 보존하고 고층 빌딩과 쇼핑몰, 놀이공원 등 새로운 시설을 세우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테마로 한 멋진 도시를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가볼게요. 도쿄에서 요코하마로 가는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은 시부야에서 도쿄 토요코선을 타는 거예요. 이때는 도쿄 미나토 미라이 패스를 구입하세요. 역 발매기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부야를 기준으로 했지만 도쿄 열차가 다니는 곳 어디서든 미나토 미라이 패스를 구입하고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부야에서 구입하면 870엔이고요. 지우가쿠에서 구입하면 860엔. 출발역이 어디냐에 따라 거리비례 근소하게 요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쿄와 요코하마를 왕복하고 요코하마에 들어가서는 미나토미라이선을 자유롭게 타고 내릴 수 있는 꿀템이에요. 패스 없이 토요코선을 편도로 탈 경우 시부야에서 미나토미라이까지 470엔, 시부야에서 모토마치까지 500엔이니까 시부야를 출발해 시부야로 돌아오거나 도쿄선이 있는 곳에서 내린다면 미나토미라이 패스는 무조건 사는 게 이득이에요. 만일 출발지가 시부야나 도쿄선이 있는 곳과는 거리가 멀고 근처에 JR이 있다면 JR을 타고 가도 됩니다. JR을 이용할 경우 편도 기준 요코하마역 그리고 미나토미라이와 가장 가까운 사쿠라기초역까지 가격은 이렇습니다. 토요코선이랑도 비교해보세요. 요코하마 내에는 관광지와 관광지 사이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아카이 굿즈, 빨간 신발이라는 버스가 다녀요. 요코하마를 꼼꼼하게 둘러보려면 꽤 많이 걸어야 해서 이거 꿀템인데요.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이 600엔이고요. 버스 1회 요금은 220엔이니까 3번 이상 타게 되면 이득이에요. 어디 어디 갈지 정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선택하세요. 요코하마에서는 한두 군데 갈 거고 또 걷는데 자신이 있다면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아카이구치와 연결되는 지하철역은 JR은 사쿠라기초, 미나토미라이선은 바샤미치, 니혼오도리, 모토마치 사이고요. 평일에는 30분 간격,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5분 간격으로 다녀요. 요코하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끝에서부터 훑고 내려올게요. 야마테. 요코하마는 개항도시라고 했잖아요. 당시 외교관이나 무역상들이 야마테에 거주했는데 그때 지어진 서양식 건축물과 분위기가 남아있어요. 대부분 잘 지어진 고급 주택이라 볼만합니다.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이라 지하철역에서 걸어 올라가면 약간 힘들 수 있고요. 아카이구추 승차권이 있다면 버스를 타고 미나토노 미에루 오카코엔 마에 내리면 조금 덜 걷게 됩니다. 서양관이라고 이름 붙여진 건축물들을 쭉 둘러보세요. 베리콜이 가장 유명하고요. 앨리스만 저택은 카페로도 운영하는데 푸딩이 맛있어요. 잉글리시 로즈 공원 등 공원도 잘 조성돼 있어요. 보통 요코하마 하면 미나토 미라이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마테와 그 아래 모토마치가 더 좋더라고요. 새로운 것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을 품은 공간은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모토마치. 모토마치는 개항 시절 상권이 형성됐던 곳이에요. 그때는 도쿄 긴자보다 더 유행이 빨리 들어왔다고 해요.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전성기를 누린 거리답게 풍경만큼은 굉장히 클래식해요. 오래된 빵집들도 많아서 빵순이들은 빵투어를 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곳은 1888년에 문을 연 우키치빵 그리고 블러프 베이커리. 차이나타운, 대부분 기념품 상점이나 중화요리집인데요. 일본까지 와서 중화요리 쉽기는 하지만 딤섬은 참 맛있더라고요. 중국에 관심 없고 시간도 없다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야마시타공원, 바닷가에는 큰 공원도 있어요. 우리 한강공원 감성 좋아하는 분들에게 어울리고요. 이제 요코하마 여행의 메인인 미나토미라이. 가장 유명한 스팟은 1911년, 1913년에 지은 빨간 벽돌 창고 아카렌가 소코예요.
더 이상 쓰여지지 않는 창고를 리뉴얼해서 지금은 그 안에 소품샵, 레스토랑, 카페 등이 자리하고 있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가 열려요. 근처에 관광삼아 가볼 만한 곳은 라멘 박물관, 고층 빌딩 좋아한다면 랜드마크 타워의 전망대, 놀이공원, 코스모 월드도 있습니다. 요코하마는 밤이 되면 야경도 예뻐요. 시간이 없어서 요코하마의 반나절만 들러야 한다면 오후부터 밤시간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은 가마쿠라로 돌아옵니다.